이번 에피소드는 청속질에 관한 겁니다. 청속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모든 문장은 주절과 그죠? 주절 또는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절 또는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절로 둘이 있을 경우, 둘 이상의 절이 있을 경우, 절로 구성될 경우죠. 구성될 경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주절. 그죠? 나머지는 형속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절은 어떤 형식이었나요? 우리가 S, V, C 그리고 A. 그리고 A는 없어도 되고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문장을 구성하는 절을 구성하는 절의 구성 요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의 구성 요소. 어느 한 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S, V, C, A 요거 하나만 있거나 문장은 그죠? 요거만 있거나 또는 이게 둘 이상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둘 이상. 그럴 경우 이 두 개의 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종속절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만약에 얘가 주절이다. 그럼 얘는 종속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두 개만으로 하는 법은 없잖아요. 세 개 올 수도 있고 네 개 올 수도 있고 개수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똥똥똥똥 점점점점 이건가요? 아닌데 이건가? 아이고요. 예, 이렇게 절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절로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나요? 하나의 문장을 표시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못 찾아서 헤매던 마침표잖아요. 마침표가 하나의 문장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문장 속에 있는 다른 콤마 같은 경우죠. 콤마. 이게 콤마잖아요. 콤마. 콤마는 하나의 문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문장 내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 하나의 문장은 마침표. 이걸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개의 절로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네 개의 절 각각을 구분하는 이 절과 이 절을 구분하고 이 절과 이 절 각각의 절들이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의 경우 각각의 절을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서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절은 기본적인 하나의 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절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은 용도가 뭐죠? 하나의 절은 어떤 용도와 의미를 가지나요? 생각해보십시오. 왜 하나의 절, 우리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간에 걸쳐서 이 절이라고 하는, 클로즈라고 하는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해왔을까요? 사람들이 수만 년간에 걸쳐서 부지불식 간에 무의식 중으로 이러한 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목적이 있고 그럴 만한 용도가 있고 그럴 만한 쓰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지금 플레이 버튼을 정지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절의 용도는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절은 공간과 시간
어로 구성된 인식의 단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셀입니다. 공간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주로 표시하고 시간은 어떻게 표시하죠? V로 표시하죠. 그죠? 그리고 S와 V를 도와주는 요소가 뭐가 있었나요? 형용사 같은 게 있었죠. 형용사와 부사와 전치사 이런 것들은 S와 V를 돕는 요소들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공간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 시간에 대한 사람의 인식, 요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위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으면은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조합, 하나의 조합이죠. 그죠? 조합 단위. 이게 절이란 말이에요. 절을 다른 조합과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속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속절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종속절을 표현하는 방법 크게 한 5가지, 6가지 방법이 있어요. 8-1.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접속사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접속사를 이용하면은 아 이게 종속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접속사를 동사구가 접속사 형태를 대신하는 겁니다. 동사구가 접속사를 대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한 형태의 그냥 동사구가 아니라 특별한 형식의 동사구가 접속사를 대신합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물론 특별한 형식의 동사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동사구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특이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입니다. 이거 사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만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수만 년간에 걸쳐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의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치, 의견이 통일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우리 첫 번째 방식은 38점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남은 시간 에피소드에 다른 에피소드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종속절이 문장 내에 들어가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종속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종속절의 위치. 어디 위치냐니까 주절 내에서예요. 주절 내에서 종속절의 위치. 주절은 어디 구성되죠? S, V, C, A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종속절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서 어디 들어가나요? V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입니다. S, C, 또는 A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장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의 요소 속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What I mean is 예를 들어서 내가 의미하는 거는 that you must leave now. 너가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야. 뭐 대선 빠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이 경우 what I mea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죠. 주어 자리에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 접속사 WH 접속사죠. 그리고 이거는 동사의 보충어 자리죠. 그죠?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절이 와 있죠. 따라서 dash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 이 절 그죠? 종속절. 그럼 이것만 떼서 볼까요? 종속절만 떼보면은 종속절만 떼서 보면은 I가 주어가 되고 mean이 동사가 되죠. 그리고 what 뭐예요? 동사의 보충어.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볼까요? 떼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접속사죠. 접속사고 그리고 S
그리고 must leave까지가 동사구가 되고 그리고 now가 시 보충해. 그러면 was 뭐예요? was은 접속사와 보충어가 결합된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품사가 두 개의 용도를 결합해서 같이 쓰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if you wanna participate in the party, 네가 그 파티에 참석하고 싶한다면은 네가 지금 너는 지금 당 지금 바로 떠나야 된다는 것이 내가 의미하는 바야. 내 말의 의미야. 그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what I wanna say. wanna sa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가 파티에 참석하고 싶다면은 지금 떠나야 된다. 지금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 경우 if 이하는 뭐죠? 이것도 절이잖아요. 절인데 어디 와 있나요? 부사라고 하는 것이 와 있는 거예요. 부사는 무엇이고 그리고 시는 무엇이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